자, 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켜서 계기판 파킹 브레이크 램프 꺼지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어 넣으시고 뒤에 놓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떼서 출발합니다. 요 깜빡이 처음 킨 깜빡이 출발 신호는 5m 가면 바로 끄셔야 됩니다. 요 택시 승강장 표시 지나서 끄시면 감점되니까, 예, 그 전에 끄셔야 됩니다.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내리막에 속도 조심하시고 불법 주정차에 주의하면서 내려갑니다. 커브길이니까 뭐 50km라고 해가지고 뭐 60km까지 안 밟으셔도 됩니다. 뭐 40으로 가도 되고요. 지금 저는 이제 한 40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00m 좌회전. 측에 차라는 차 없고요. 자, 30이라고 보이죠? 생활도로. 예. 여기는 10km 뭐 초과할 이유도 없겠네. 도로 짧아서. 150m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30km 구간인데 아마 10km 초과까지는 아마 봐줄 거예요. 확인하시고요. 30 넘으면 실격되는지. 자, 여기는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4색등이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도 가능하고, 초록불에도 앞에 차 안 오면 좌회전 가능한데 지금 중립을 넣고 대기합니다. 10초 이상 대기시는 꼭 중립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 하나에서 왼쪽 두 칸 있는 대로 갈 건데 이때 돌면서 바로 2차로 가도 되는지, 우린 1차로 들어가면 또 진로 변경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2차로 들어가는지 물어보시고, 바로 2차로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2차로 들어가시고요. 안 된다 그러면 1차로 갔다가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해 가지고 진로 변경하십시오. 저는 우선은 바로 한 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전방에 차는 좌측 깜빡이 켰기 때문에 뭐 직진 오진 않겠죠, 그죠? 주의하면서. 자, 여기서 내가 선을, 차선을 밟지 말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2차로 들어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 자, 왼쪽에 지금 초록불이에요. 초록불이지만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됩니다. 네,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자, 확인하고 건너는 사람 없으니까. 네. 자, 1차로 들어와서 깜빡이 켜고 진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처럼 방금 차선을 물지 않고 크게 들어가면 한 번에 들어가도 되는지 이건 꼭 확인하십시오.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구간. 여기서 40km 이상으로 지속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500m 우회전. 60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자,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으니까 가셔도 되죠? 사람이 서 있으면 정지하셔야 돼요. 자, 300m 우회전. 자, 15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여기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신호등 없으니까 서행으로 우회전. 네. 자, 오른쪽 들어가서.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보고. 여기 30m 진행을 못하면, 진행 봐주니까 요거 바로 옮깁니다. 깜빡이 껐다 켜야 되겠죠? 껐다가 다시 킵니다. 네. 1초 안에 켜셔야 돼요. 자, 정지. 멈추면 중립. 방금 우회전하고 깜빡이를 켜고 30m를 진행해서 옮기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아마 봐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물어보시면 그냥 돌자마자 좌측 끼고 옮기고 그 다음에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켜라고 할 거니까 그거는 검정원한테 시험 전에 한번 꼭 문의하시고요. 자, 정지했으니까 10초 이상 대기시니까 중립. 예, 아셨죠? 그 다음에 신호 대기 시에는 꼭 두 손 꽉 안 잡아도 됩니다. 한 손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기어를 찾고 계십니다. 자, 좌우 확인, 출발. 핸들 조작 조심하시고, 자, 1차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풀리면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타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시고, 진로 변경. 300m에서 우회전.
여기서부터는 제한 속도 60km/h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시고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우회전 깜빡이. 첫 번째 켠 거는 진로 변경 깜빡이, 두 번째 켠 거는 우회전 깜빡이.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횡단보도 사람 없죠? 초록불이죠? 자, 왼쪽 30m 왔으니까 왼쪽으로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왔으니까 3초 뒤에 깜빡이 끄시고. 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입니다. 주의하면서 사용으로. 자, 500m 우회전. 근데 진로 변경하면 안 돼. 불빛 중세 때문에 그냥 쭉 가십시오. 여기 앞에 택시 주의하면서.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도로 넓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시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끄시고. 자, 30km 구간입니다. 횡단보도 사람 없죠? 자, 여기서 40이 되면 실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에요. 그냥 생활도로입니다. 그래서 30km 구간이긴 한데 10km 초과 봐주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자, 150m 우회전. 자, 오른쪽 보시고. 자, 자, 진로변 하자마자 깜빡이 껐다 바로 켜야 되겠죠? 예. 껐다가 바로 켜시고. 한번 정지, 빨간불이니까.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왔고 사람 있죠? 스탑. 자, 10초 이상 대기시에는 중립. 사람이 다 건너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 건넜다 하더라도 좌우 혹시나 뛰어오는 사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좌우 확인하고 없으면 기어 놓고 출발. 자, 바로 좌측 깜빡이 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왼쪽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발을 빨리 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네. 껐다가 바로 켜고요. 30m가 안 되죠? 그럼 속도 줄이면서 바로 켜주고. 그 다음에 껐다가 다시 켜고. 예. 네. 이렇게 깜빡이 하나씩 다 주셔야 됩니다. 자, 초록불에 비보좌회전이니까 이때 정지선 넘어가서 가 있어도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예, 초록불이기 때문에. 빨간불은 정지선 넘으면 안 되는데 초록불은 비보좌회전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지 한번 꼭 확인하십시오. 예, 보통 초록불은 나와 있어야 이쪽 왼쪽 좌회전할 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좌회전하기가 빠른 거예요. 비보니까. 예, 그래서 정지선을 넘어와서 서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정선 뒤에 서 계시고,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계셨다가 차 안 오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잠시 좌회전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에 보고 진로 변경. 네, 껐다가 바로 켜야 되겠죠? 하고 천천히.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자, 앞에 차 안 오죠? 네, 왼쪽으로. 여기도 횡단보도 사람 없죠? 자, 여기 불법 충차가 있네.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30km 구간이고요. 생활도로예요. 그래서 여기는 10km 초과까지 봐주는지 이것도 확인하십시오. 자, 자, 이것도 깜빡이 켜고 다시 또 나가야 되겠네요. 자, 네, 천천히 좌우하기. 사람 없죠, 횡단보도. 자,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다 정지했다 가야 돼, 횡단보도.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어린이 보호구라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쓰여 있지는 않으니까 확인하시고. 천천히. 왼쪽. 확인하고 충분. 자, 1차로 들어왔다가.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자, 오른쪽 보시고 옵저 오토바이. 자, 빨간불이니까 어떻게 해요? 깜빡이 우선 껐다가 켜고 우회전 깜빡이 정지 하고 좌우 얻고 출발. 자, 왼쪽 보고. 자, 여기 들어오고 바로 좌측 깜빡이.
자, 여기도 30m 진행하면서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가서 껐다 바로 키셔야 돼요. 30m. 자, 왼쪽 보고. 또 껐다 켜야 되겠죠? 껐다 바로 키고. 예. 짧아요. 늦게 키면 감점 들어갑니다. 멈추면 중립. 여기 돌고 나서 지속도가 나올 수 있어요. 지속도 나오는 구간이 처음에 시험장에서 나와가지고 쭉 직선도로 있죠? 거기 50km 도로 하고 또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뭐 정해진 위치는 없어요. 자, 돌면서 1차로로 들어갑니다. 좌회전 들어왔고, 신호등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1차로 들어오고, 자, 다시 우측 깜빡, 여기서 지속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50, 40 이상 또는 5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60km 도로네요. 자, 우측 깜빡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고 차 있으면 앞에 보고, 다시 앞에 보고, 오른쪽 보고, 다시 오른쪽 보고, 다시 일로 변경. 50km 이상으로 깜빡이 꺼집니다. 여기는 60km 도로니까, 여기서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약 1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500m 면허시험장으로 우회전. 300m 우회전. 자, 15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 켜고. 자, 우회전 하자마자 좌회전. 바로 좌측 깜빡이. 여기서 한 번 멈춰서 왼쪽 쳐나 보고, 네. 자, 좌측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셔야 돼요. 네.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고, 비보호 좌회전 일시 정지 후, 자, 이제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가면서 좌우 확인하면서,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고, 질러 변경. 자, 다 들어와서 3초 뒤에 끄시고. 여기는 50km 구간.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40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고, 500m 우회전. 앞에 차 브레이크 등 누르니까 주의하시고요. 300m 우회전. 앞차하고 안전거리는 30m 이상. 15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한번 정지했다 가야 되죠? 스탑. 앞차 타면 어차피 우회전을 못하네요. 그럼 멈춰서 중립. 네. 만약 차가 없으면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사람 없으면 우회전 하셔도 되고, 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감독관이 진행하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횡단보도에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이때 땡겨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땡겨도 된다면 이렇게 앞으로 땡겨줍니다. 횡단보도는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방금 초록불에서. 그리고 좀 이렇게 횡단보도 내에 쓰면 안 된다고 하시면은 정지선 뒤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자, 횡단보도 초록불 사람 없죠? 없으면 진행 가능. 자, 여기도 생활도로 30km 구간입니다. 자, 30km 넘어서 실격되는지 40km 넘어서 실격되는지 체크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해제. 제한 속도
오랜만입니다. 깜빡이 켜시고 감독한 지시에 따라서 정지하시면 시험이 끝납니다. 멈추면 피 놓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깜빡이 끄시고 시동 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도로주행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